자, 이제 fprintf 함수와 fscanf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함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서식이 있는 데이터들을 파일에다가 입력하고, 입력받고, 출력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f가 붙지 않는 scanf와 printf 함수랑 똑같아요. 사용 방법은. 근데 이제 앞에 파일 포인터를 쓰는 것만 조금 다른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해서 내가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아니면 그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fprintf 함수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번 이름은 이제 캐릭터 배열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데이터는 인티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성격 처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쓸 건데, 이제 물론 텍스트 파일에다 메모장을 열어서 데이터를 보통 저장을 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저장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루프를 걸어놔서 쭉 계속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끝, 학번에다가 끝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스트링 컴페어, 문자열을 비교하는 함수는 스트링 컴페어라고 했고 반드시 스트링.h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입력받은 스트링 %s로 입력받은 num이라는 배열의 내용이 끝이면 요게 이제 스트링 컴페어 함수는 이두 개가 똑같으면 0이 나오고요. 앞에가 크면 0보다 크고 뒤에가 크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그랬죠. 리턴 값이. 그래서 요두 개가 이제 이 지금 입력받은 애가 끝인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요 if 문이 참이 돼서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이 무한루프를 끝내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계속 처음에 학번 이름과 학번 받고 일단 해서 num에다 넣고요. name은 여기다 넣고 국어 영어 수학은 이렇게 넣고 scanf 할 때는 %s인 경우에만 배열의 이름을 넣고요. 나머지는 반드시 m% 해서 주소 연산자 콜바이 어드레스 형식으로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저장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면 printf랑 똑같은데 앞에 아웃이 있죠. 이 아웃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여기 파일 포인터로 지정한 이 파일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out1.txt에 가보면 out1.txt에 가보면 입력받은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printf와 똑같은데요. 앞에다가 이제 파일 포인터를 써주게 되겠고, 요 파일 포인터에 가보면 여기 내가 출력한 내용이 모니터로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 여기 printf가 없고 파일 printf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 파일을 열어보면 내용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요. 지금 현재 이제 out1.txt 파일이 없는데 이거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학번을 하라고 하네요. 20231뭐두 개만 해볼게요. 학번 놓고 이름은 A라고 간단하게 하고 국어는 뭐24, 56, 17.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20232번 이름은 얘는 BBB고 국어는 뭐.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종료하기 위해서 끝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끝. 자, 이렇게 끝을 입력하면 이제 무한루프가 끝나면서 여기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다 이제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실제로 out은 out1.txt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어보면 내가 좀 전에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보면 처음에 이제 24, 56, 67 들어가 있고요. 학번 들어가 있고, BBB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메모장 열어서 당연히 이제 작업을 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에서 내가 다시 불러와서 이 데이터를 이제 모니터로 한번 출력을 하는 것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까요? 중간에 예제가 하나가 있는데, 조금 이따 하고요. 요거, fscanf 함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scanf랑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파일 포인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fscanf 함수. 여기까지만 보면 scanf랑 똑같죠? 그런데 여기 in이라는 파일 포인터 read 하고 있네요. 이번에 좀 전에 만들어놨던 데이터를 이제 읽어서 거기서부터 읽는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여기 지금 out1.txt 파일에서 읽는데 얘 형식을 알아야 되죠. 얘 형식은 아까 보면 처음에 이제 문자열, 인티저 세 개. 이렇게 해서 이 형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s, %s로 두 개를 받고 %d로 세 개를 받아서 얘네들은 scanf 할때 이제 %s로 받은 애들은 그냥 배열의 이름만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배열의 이름이 첫 번째 방에 주소라고 했습니다. 얘네들도 주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Korea English Math 같은 경우에는 call by address 형식으로 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데이터가 몇개 있는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한루프를 걸어놓고 파일의 끝이 end of file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출하는 함수가 있어요. foe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이 파일에서 EOF를 검출을 하는데 얘가 이제 마지막 파일의 끝인 EOF를 검출하면 참인 1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 나와요. 그래서 파일의 끝이 아니면 0이 나와서 자 파일의 끝이 아니면 요 부분이 지금 리턴 값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이 아니라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일 끝이 되면 얘가 1이 튀어나오거든요. EOF를 만나면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이크를 만나서 무한루프를 빠져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함수를 써도 되고 요 fscanf 함수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fscanf 함수 같은 경우에도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EOF를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요두 줄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 fscanf 함수의 동작을 해서 얘가 리턴 값이 파일의 끝이면 EOF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두 줄을 한 줄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서 EOF이면 더 이상 받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스는 작성을 할 수도 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에 out1.txt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얘를 그대로 다시 불러와서 얘는 이제 문자열, 문자열, 숫자, 숫자, 숫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이렇게 name, 국어, 영어, 수학에서 read해서 이제 out1.txt를 읽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의 끝이 아닐 때까지 계속 읽어서 그거를 여기 이제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하나만 더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3번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end 파일이 여기 나올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해보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3번까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동으로 해서 쭉 있는 데이터들을 다 이제 scanf를 해서 반복해서 읽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foef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여기 scanf 함수를 써서 해도 된다 그랬죠. scanf 함수는요. 여기 얘가 리턴 값이 EOF. 만약에 scanf 함수에 지금 리턴 값이 EOF이면 뭐 여기다가 브레이크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자,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이제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scanf 함수에는 fscanf 함수는 이 자체적으로 지금 파일의 끝이면 EOF를 반환하기 때문에 fscanf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그거의 리턴 값을 이제 바로바로 매번 체크를 해서 그게 이제 EOF가 되면 무한루프를 종료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파일의 끝이 아니면 끝이면 여기서 원 오프를 끝내라 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더 깔끔하게 작성을 많이 합니다.